Odem, the referee, Mr. Okabayashi, Kyle Takayo, David Jung, and Randy Leader. 자, 이제 미국 선수는 토너먼트에 릭치크 선수 한 명밖에 안 남았고요. 네. 아, 도발적인 모습들인데요. 또 하와이 현지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다 지고 웨슬리 코레이라 랜디 김 선수에게 져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장이 작년과는 달리 상당히 좀 차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와이 지역사회 응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 선수인 리치크를 응원을 해야 합니다. 네. 현지 관중들의 입장에서는요. 네. 자, 준결승 이제 이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신욱의 왼손 카운터 내고 있는. 자, 사쿠 선수 왼손 선수 왔네요. 네. 처음부터 힘있는 움직임들인데. 초창기 똑같습니다. 우리 거울인가요, 거울? 초반부터 아주 뭐 밀리지 않습니다, 양 선수. 자, 라이트. 네. 오픈성으로 누르면서 잡아버립니다. 자, 왼손 크림치하고 있는 릭치크. 어쨌든 자, 원투로케 네. 네덜란드 선수한테 미국 선수가 로킹으로 싸움을 걸리는 뒷발차이면서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네덜란드 선수, 네덜란드 킥복서에게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는요. 네, 자, 하이킥이 네. 머리 정수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 네. 자, 지금도 로우킥을 맞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죠. 릭치크가요. 자, 네. 원투로 더블로 나옵니다. 자, 왼쪽 카운터. 유카사키의 펀치가 너무나 빠른데 로우킥만 그대로 다운됩니다. 자, 이번에는 슬립이 아니죠. 로우킥 네. 맞으면서 오금 뒤쪽을, 허벅지 쪽을 채이면서 그대로 다운을 나오고 맙니다. 자, 원투쓰리. 자, 하이킥. 네. 유카사키 로우킥. 릭치크는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자, 경기 양상. 자, 하이킥. 네. 아, 브라질리언 킥이었나요, 이번에는? 자, 점점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죠, 양 선수. 아, 이게 국한사태의 저력인데요. 지금도 로킹 맞은 겁니다. 다리는 들었습니다만. 자, 인사이드로 반대쪽 좌우를 다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양 선수. 네. 자, 지금도 펀치가 걸리는 듯 했습니다. 자, 라이트 옆구리 꽂아놓고 있는 릭치크. 네. 하지만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릭치크. 자, 로킥도 맞았습니다. 데미지 상당하죠. 네. 아, 스피드 닿지 않습니다. 네. 또 맞았고요. 자, 하이킥. 네. 다운다운 하는 모습. 자, 국한사키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다운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국한사키 선수. 랜디 킴과 결승에서 맞서게 됩니다. 아, 랜디 킴 선수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지금까지 만난 두 명의 선수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이 이 경기 모습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정교함과 더불어 기술력이라고 하면 국한사키 선수가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오늘의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네. 자, 이건 거의 올림픽인데요, 이거. 아, 결승에서 최강자와 만나게 된 이 랜디 김 선수입니다. 일단 2연승까지는 했고, 이제 마지막 한판승이 남아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상대가 너무 강자입니다. 아, 저 리치크가 좀 해줬어요, 저희 리치크가. 좀.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 바디블로우 한 방 마지막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딱 그 로우킥에 잔뜩 지금 정신이 팔려있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너무나 지금 정신이 팔려있는데 그때 베테랑답게 바디를 한 방 딱 찍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랜디 킴과 터키의 국한사키의 대결 오늘의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는 조금의 쉬는 시간 이외에 김민수 선수와 스캇 정크의 대결 그리고 마다 하리와 드마조프 오스토지치 선수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염색 중 59%는